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가족 여러분,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5월 한 달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오시고 영적인 싸움을 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달 6월 달을 열어주셨습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가정가정들마다 하는 일마다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동성애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6월 1일 대한민국 수도 심장부 서울에서 낮에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있는 수치스러운 날이고 슬픈 날이고 비극적인 날입니다. 동성애가 점점 확산이 되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도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반응들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거 안 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믿는 사람들도 동성애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가 제 20번째 맞이하는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합니다. 각국의 대사관 부스들이 13개나 만들어져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진보적인 교단에 많은 목사님들, 교단들이 참여하고 신학대학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을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고 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오랜 동안 살다가 보니까 애굽의 문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속에 배겨 있는 거예요. 그 애굽의 문화 습성이 사람들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에도 이방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애굽의 문화가 됐든지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문화가 됐든지 어떤 것이라도 본받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잘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동성애 왜 죄악일까? 첫째로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창조 명령을 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잘못 창조하셔가지고 남자가 돼야 될 건데 여자가 됐고 여자가 돼야 될 건데 남자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고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잘못 나왔다고 하면
잘못 출생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잘못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그릇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죽는 날까지 남자는 남자로 살아가야 하고 여자는 여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됨을 거부하고 여자됨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잘못되고 위배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주시면서 그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될 수 없고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이미 분명하게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은 남자가 결혼할 수 없는 것이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렇게 두 사람이 부부가 되면 두 부부가 생명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가장 최초의 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많이 짓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모든 생물들, 그것이 짐승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다 멸하십니다.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노아가 지상의 모든 물이 거치고 육지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사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인류의 삶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는 번성할 수 없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는 부부를 이루어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동성애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이기 때문에 따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의 풍습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 가운데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된 가나안 땅, 거기에도 가나안 땅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 가운데 어떤 문화가 있느냐? 동성애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굽의 풍습이 됐든지 가나안의 풍습이 됐든지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행하던 풍습들,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풍속과 규례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동성애에 관한 문제는 요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애굽에서부터, 이미 가나안 땅의 문화에서부터 동성애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고대 시대에 도자기에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발굴된 것을 보면은 그림에 어떤 그림이 있느냐고 하면 남자와 남자가 서로 끼얹고 입과 입을 맞추고 코와 코를 맞추고 성행위 하고 있는 그림들이 고대의 도자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아,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요즘의 문화가 아니로구나.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고대 시대부터 있었던 문화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쨌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애굽의 풍습, 가나안의 풍습, 이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성애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증한 행위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을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아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 그게 바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그 사람들 속에는 복음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여자와 동침함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자와 동침함 같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고 하면 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침실에 같이 누워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침실에 한 침대에 누워있을 수 없음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자와 동침함 같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이것을 벗어나서 남자와 남자가 한 침대에 누워있는 것, 여자와 여자가 한 침대에 누워서 성관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남자와 동침한다라고 하는 뜻은 강간하다, 행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남자가 동침을 하고 여자와 여자와 동침하는 것은 강간으로 보시고 행음하는 것으로 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악한 죄악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동성애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가장 악한 것으로 보시고 가장 싫어하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철저하게 미워하시는데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름 안에서 때로는 신학대학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보면서도 어찌하여 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우상 숭배와 같이 가장 증오하시고 미워하시는 동성애에 동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가증한 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가증하다고 하는 일은 혐오스럽다, 마땅치 않게 여기다, 지긋지긋하게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고 하면 혐오스럽게 바라보시는, 구역질나게 바라보시는,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바라보시고 너무너무 마땅치 않게 바라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등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 막 구역질이 나서 토해서 내다 버리고 싶은 이런 심정이 가증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눈에 그들을 마땅치 않게 보시고 지긋지긋하게 보셔서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동성애자들을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하는 일에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을 돕는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레위기 20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성애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죽인다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을 죽여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라고, 사라지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제20회 서울 광장에서부터 열리는 휴여 축제가 대구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전국에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성경적으로 정립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그들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이러한 풍속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위기 18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가 왜 죄악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가나안의 풍속과 애굽의 풍속을 따르는 것인데 하나님이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동성애는 분명한 죄악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는지 잘 보면서, 그들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화의 나라가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동조하거나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어려운 세상, 죄악 많은 세상에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잘 이루어드려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살려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